안녕하세요. 저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인사지원부 차호성 선임조사역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2022년도 하반기 예금보험공사 신입직원 채용의 주요 사항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쁘고요.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유용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에서 공사는 종합직원 28명, 사무선무직원 2명으로 총 30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종합직원은 분야별로 금융일반 경영 12명, 금융일반 경제 12명, 그리고 IT 4명을 채용하고 사무선무직원은 고졸 일반행정 2명을 채용합니다. 고졸 일반행정 분야의 경우 내년 초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 예정자이면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으로서 학교별로 한 명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입사 지원서는 2022년 9월 27일 17시까지 접수합니다. 특히 접수 마감일은 다수의 지원자가 동시 접속할 수 있어 지원서 작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마감일 전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 절차는 서류 전형, 필기 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그리고 신체 검사와 신원조사 순서로 진행됩니다. 필기 전형은 2022년 10월 22일 서울 소재 고사장에서 진행합니다. 서류 전형에서는 교육, 자격, 경력 사항과 직무 능력 소개서 및 자기소개서를 평가하여 35배수를 선발하고, 필기 전형에서는 전공 지식을 평가하는 직무 수행 능력 평가와 직업 기초 능력 평가를 통해 3배수에서 4배수를 선발합니다. 직업 기초 능력 평가에서는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정보 능력을 평가하며, 고졸 일반 행정의 경우에는 수리 능력 평가가 추가됩니다. 이후 1차 면접 전형에서는 1.5에서 2배수를 선발하고 마지막 2차 면접 전형에서는 최종 합격 대상인 1배수를 선발하며 이 모든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하신 분은 2022년 12월 26일자로 입사하시게 됩니다. 채용 전 과정이 블라인드 채용이므로 이름, 학교명, 가족관계 등 직간접적으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인적 사항 등을 노출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종합직원 필기 전형에서 공통 과목인 회계 기초 지식 평가가 폐지되었습니다. 대신 직무 수행 능력 평가 유형에서 금융 시사 상식에 대한 진의형이 추가되었는데요. 해당 유형에서는 공사 직무 관련 문제도 출제될 수 있으니 공사 홈페이지나 보도 자료를 참고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입사 지원서는 채용 공고문의 웹페이지 링크를 통해서만 접수 가능하며 방문, 우편, 이메일 등으로는 접수하실 수 없습니다. 지원 자격과 우대 사항은 입사 지원서 접수 마감일인 2022년 9월 27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우대 대상인 비수도권 지역 인재는 재학 중인 또는 졸업한 대학교의 소재지가 서울, 인천, 경기 이외의 지역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학교와 대학원을 모두 다닌 경우 대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 공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입사 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지원서 작성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예금보험공사 인사지원부 인사팀의 채용 업무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공사에서 뵐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하반기 입사한 금융소비자보호실에 근무하고 있는 추승엽 조사역이라고 합니다. 저도 21년 하반기에 입사하게 된 예금보험연구센터의 임종상 조사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21년도 하반기에 입사한 공사의 현재 막내 안전관리실 연지영 주임입니다. 저는 서류 전형을 준비할 때 자기소개서에 자기가 담기도록 쓰는 것, 그리고 문항의 요구에 맞게 쓰는 것, 이두 가지를 꼭 지키려고 했습니다. 자기소개서에는 자기가 들어 있어야 되는데, 작성하다 보면 회사 소개서로 바뀌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제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동안 겪어온 일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자기소개서 문항에서 묻는 질문에 좀 충실히 답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답이 산으로 가지 않게 개요를 미리 다 정해놓고 작성을 했습니다. 저는 IT 직렬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의 서비스들을 이용해보고 이슈를 찾으려고 노력한 내용을 서류에 담았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의 개요와 진행률 같은 것들을 유추할 수 있는 게시물을 찾아서 읽고 파악하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우선 홈페이지를 통해 인재상이나 비전, 공사의 현재 사업 등을 알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공사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먼저 알아보고 그에 맞춰 저의 다양한 경험이나 제가 가진 역량들을 보여드리려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준비하면서 공사의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도 많이 본 것 같아요. 저는 교육사항 입력할 때 좀 그때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요. 학점이 높은 과목을 입력하는 게 나은지 학점이 낮더라도 최대한 많은 과목을 입력하는 것이 좋은지를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부분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채용 담당자분께 여쭤봤는데 학점이 낮더라도 직무 관련 과목을 최대한 많이 입력하는 게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공사에선 학교장 추천서를 고졸 전형에선 제출을 해야 하는데 따로 정해진 양식이 없어서 저도 어떤 양식을 써야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학교에 있는 양식을 사용해서 제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공사 필기의 경우에는 주어진 시간 동안 좀 다양한 문제를 풀어야 돼가지고 생각보다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었어요. 그래서 공사 홈페이지 보시면은 필기시험 예시문항이 있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필기시험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기본서 위주의 반복학습으로 좀 빠르고 정확하게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IT 직렬의 경우에는 시험 관련 전공 과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과목별 중에 중요한 과목들만 주로 시간을 더 많이 분배해서 반복하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다양한 유형을 120분 안에 풀어야 하기 때문에 객관식은 몇 분, 주관식은 몇 분 이렇게 마음속으로 유형별로 시간을 분배해놓고 풀었던 것도 되게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의 꿀팁은 오답노트인 것 같아요. 많이 풀어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기가 틀린 부분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어느 부분에서 내가 취약한지 알고 보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문제 푸는 속도를 높여보기 위해 스톱워치로 시간을 재면서 풀어보기도 하고 실제로 시험을 볼 때에는 시간 분배를 위해서 어렵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조금 뒤로 스킵을 하고 다시 고민해보면서 풀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학교에서도 방과후로 NCS 수업이 있었어서 이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 종합직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차 면접은 발표, 토론, 심층 면접을 실시하고 있고요. 2차 면접은 직무 적합도에 대한 종합평가를 진행합니다. 1차 면접이 진짜 복잡하고 그에 비하면 2차 면접은 좀 간단한 편이지만 똑같이 긴장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되게 신기했던 게 1차 면접이 되게 토론 면접, 발표 면접 이런 다양한 면접들이 있는데 이게 몇시 몇 분, 어디서 진행되는지 빡빡하게 되게 잘 짜여져 있어서 체계적으로 면접이 잘 짜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표 짜는 사람이 되게 머리가 좋았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고졸 일반행정 분야는 1차랑 2차 모두 심층 면접만 실시했는데 두 분의 면접을 들으니 좀 많이 복잡하고 뭔가 새롭네요. 1차 면접은 유형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필기 합격자들 위주로 해서 스터디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스터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좀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배울 점은 좀 배우고 이렇게 안 좋은 점은 최대한 조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대비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도 저희 스터디 4명 같이 했는데 3명이 지금 동기가 돼 있거든요. 꽤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 발표 면접이랑 토론 면접은 스터디원 각자가 준비해온 주제를 좀 서로서로에게 좀 출제를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본인이 준비한 주제를 본인이 하게 되면 준비를 하는 효용이 좀 없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주제가 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게 그렇게 연습했던 것이 실제 면접에서도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층 면접의 경우에는 서로의 자기소개서를 공유하고 모의 면접으로 질문을 예상 리스트를 만들어서 대비를 했습니다. 2차 면접은 차분하고 조리 있게 제 생각을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 다른 분들이 말할 기회를 뺏는 거니까 핵심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지원자분들이 이야기할 때 경청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면접관 분들이 그렇게 판단하셨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특히 1차 심층 면접이 가장 기억에 남았었는데
이렇게 답변을 한다는 자세보다는 질문을 통해 면접관과 최대한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면접을 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발표 면접, PT 면접이라고 하죠. 그게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발표 면접은 1대다로 해야 하다 보니까 긴장도 더 많이 되고 질문을 받을 때마다 머릿속이 막 하얗게 돼서 지금도 어떻게 제가 답변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는 힘들었던 점이라고 하면 확실히 1차 면접은 1대다수였고 2차 면접은 다대다수여서 1차 면접이 조금 더 긴장되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과하게 솔직해야 하는 것은 좀 지양하지만 경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막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솔직하고 인간적인 답변이 좋은 평가를 얻어내기도 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토론 면접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처럼 토론 면접을 어려워하는 분들께 팁을 하나 드리자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원자들의 말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팀은 이제 막 갑론을박하면서 싸우기보다는 어떤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서로 머리를 맞대다 보니까 의외로 괜찮은 해결책에 도달하기도 했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담당하는 업무의 범위가 생각보다 다양해서 좋더라고요. 단순히 이 건물 한 군데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서 한 가지 업무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리스크 관리, 부실 금융회사 정리, 회수, 부실 책임 조사, 기금 관리, 얼마 전에 새롭게 시작한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까지 정말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 볼 수 있고 저도 앞으로 그러한 경험을 할 생각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수평적이고 부드러운 조직 문화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서툴더라도 선배님들이 잘 가르쳐 주시니까 차근차근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의 최고의 장점은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여러 노선의 지하철도 위치하고 있고 회사 바로 앞에 청계천이 위치해 있어서 저희도 점심을 먹고 청계천에 자주 산책을 했었죠. 청계천을 바라보면서 점심에 한 번씩 산책을 하고 나면 리프레시가 돼서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갔다 오셨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동기들이 꼽는 최고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1년 전만 해도 제가 이런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촬영장에 오게 될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취업 준비 기간이 정말 힘들고 불확실한 시간이지만 언젠가 그 불확실한 시간이 확신이 되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확신이 되는 그날 저희 공사에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회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를 알아보신다면 제가 꼭 밥을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지키겠습니다. 네, 제가 취업을 준비할 때도 예금보험공사의 여러 영상들을 보면서 많이 참고했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도 취업을 준비하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많이 지원해주세요.